무슨 꼴이냐. 아무리 민서방이 싫다고 해도 이게 무슨 꼴이냐고. 아무도 내 얘기 안 믿었잖아요. 아무도 들으려고도 안 했잖아. 언니 서운한 거 다 이해해. 하지만 형부가 너무 당당하니까 우리가 형부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잖아. 여러분은 할 것 없다. 집에 가자. 미안해요 엄마. 저 안 가요. 민서방한테 안 보낼 테니까 집에 가자고! 엄마한테 정말 죄송한데요. 저 그냥 여기 있을래요. 잔소리 말고 일어나! 일어나!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!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게 두면 안 되세요? 엄마, 나 어릴 때부터 엄마 뜻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어요. 배우기 싫은 피아노부터 발레부터 대학 학과 선택에 결혼까지 다 엄마 뜻대로 했잖아요. 그래서 나 이렇게 등신됐잖아요. 엄마, 나 모양 내는 거 말고는, 돈 쓰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바보예요. 근데 아직도 부족하세요? 엄마, 나 그동안은 꽤 괜찮은 딸이었죠. 그러니까 나 이제 놔주세요. 네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뭔데 도대체?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말해요? 민서방하고 이혼하는 거요. 그리고 혼자 독립하는 거요. 혜원아, 언니 네가 너무 부러워. 나도 내 뜻대로 내 손으로 밥 벌어 그렇게 먹고 싶어. 엄마, 나 이대로 끝나지 않을게요. 나 한 번만 믿어주세요. 단 하루라도 엄마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. 언니, 그게 어디 잘났으니 실컷 지 마음대로 살게. 나 우리 가자. 그래, 상관하나 마. 딸 셋 중에 하나 없어진다고 내가 못 살 것 같냐? 엄마. 엄마. 엄마 괜찮아?
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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